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저희도 시작하죠. 같이 알고 계셔서 웃고 계셨어요, 두 분이.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석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일전에 안부를 묻지 않으셨나요? 안 산속 전원생활님, 진짜 산속에서 살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네. 싶었죠. 미무수원님, 이런 분들 제가 다 외웁니다. 예. 오늘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써니스카이님 들어오셨어요. 예. 예. 제가 하도 호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 들어와 주시는 분들은 저희한테는 정말 친구 같은 분들이죠. 뭐. 예. 자, 어제 뉴스도 또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외교부를 비롯한 세 개 부처 개각이 일단 있었고 후임 장관으로 지금 내정된 인물들에 대한 또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고요. 각 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반응들을 내놓고 있는지 좀 들어보죠. 전혜연 평론가께, 송문희 박사님이 오늘은 좀 해주실까요? 네. 네. 네, 지금 부처 개각이 있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네. 교체가 되고 후임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항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박영선 장관이 출마를 지금 결심하면서 그렇죠. 민주당 권치승 의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네. 정의용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문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하면서 예.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 간의 어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그렇죠. 지금 주목이 가는 두 사람은 이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와 권치승 장관 후보자인데 지금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 그동안 네. 여성이 오지 않겠냐라는 말이 좀 돌았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깜짝 황희 후보자가 됐는데 사실 이 분야에 대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네.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이 황희 의원의 홍보 경험과 소통 능력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를 발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황희 권치승 후보자의 또 두 사람의 공통점들이 많습니다. 네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가지 오늘 세 가지 아니에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80세대라는 겁니다. 86학번 세대 네. 그리고 친문 세력이고 네. 참여정부 시절의 출신이다. 그리고 친문의 핵심이라고 하는 부엉이 모임 출신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부엉이. 지금 부엉이 모임은 해체가 됐거든요. 2018년에. 예. 그렇지만 지금 민주주의 4.0으로 다시 탄생을 해서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개각을 놓고 지금 이제 양 당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데 네.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역량 있는 분들을 배치해서 책임감이 막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의 어떤 후반기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날카로운 말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측근 말고 장관 후보가 그렇게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사의 근거가 친문이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장관직이 집권 여당의 선거용 명함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로 볼 때 이런 전문성이 없는 개각은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박영선 중기부 장관하고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 두 분 다 여성 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임이 다 남성으로 발탁이 되면서 한 30% 초기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한 30% 정도 여성 장관이 예. 입각이 되었다가 지금 다시 16%로 주저앉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김현미 장관께서도 지금 나가셨기 때문에 예, 더 숫자가 줄었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가 이제 들여다봐야 될지. 지금 또 미국도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막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새 정부랑 또 우리가 소통을 해 나가야 되는 책임도 저희한테 있는데 어떤 역량을 보여줄지 그래서 더욱더 또 외교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관심이 또 커지고 있고요. 한편으로 지금 남성 여성으로도 한번 좀 들여다볼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시는지 전혜연 평론가께 먼저 듣고 싶네요. 첫 번째는 이제 외교 안보 라인 정비한 것은 아마 많은 예측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의 가장 다른 점이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는 동맹과의 관계를 그렇죠. 중시한다던가 또는 대북 문제에 있어서 일부분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그쪽 또 담당자들과 호흡을 맞출 새로운 관계자들을 전진에 배치한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특히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초대 국가안보실장이에요. 현 예. 정부에 3년간 또 재임을 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에 깊숙이 관여했고 중요한 것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라든가 신년 기자회견의 정말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북미 관계 뭐 여러 가지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를 풀어가려면 굉장히 실무도 잘 알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철학도 이해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소통도 좀 원활할 수 있는 인물을 발탁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였다고 보는데 정의원 장관 후보자가 그런 여러 가지 관련 업무를 많이 했었고 네. 또 김영진 신임 2차관 국가안보실 2차장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부통령 시절에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등을 했습니다. 또 외교부에서 북미 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친문 중심 코드에 대해서는 평가가 조금 엇갈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 하반기에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철학을 오랫동안 같이 하고 또 이해한 사람을 배치한 것은 굉장히 뭐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게 부엉이 모임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숫송 모임 우리 이런 것처럼 좀 다양한 인물을 배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좀 아쉬움도 남길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세 번째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데 이 여성들을 발탁하는 것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27.7%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남녀 동수내각 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지금 18명 중에 3명만 여성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꾸 후퇴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유은혜 예. 교육부총리 이제 신임 이제 환경부 장관, 한정희 네. 장관 그리고 여가부 장관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아쉽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보면 서호남이란 말 들어보셨죠? 법조계에서 대법관 후보자 발탁할 때 서울대 50대 네. 남성 이것을 자꾸 깨자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대법원이라는 곳이 소수와 약자를 위한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예. 내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각에 여성들을 배치한다라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들을 배치해서 양성평등 기조를 전 부처에 확산시키겠다는 상징성이 그렇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매우 아쉽고요. 미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출범하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을 배치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미국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이죠. 네. 보라색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 보라색이 상징하는 것이 여성, 소수자, 화합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고 미국이 지금 여성 재무부 장관으로서 제닛 앨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했었는데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이라고 당연하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력이 예.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 하반기가 좀 비교가 되는데 앞으로 추가 개각이 있다든가 뭐 청와대 인선이 있다든가 주요 기관에서 인선을 할 때 여성 인재를 조금 더 발탁하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다양성은 참 어디에서나 조직에서 참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송 박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성 인재 발탁에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어떤 기울어진 어떤 사회의 균형점을 잡는 의미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성 인재를 발탁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사실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사회로 간다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더불어서 성인권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3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남녀 동수 내각까지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네. 좀 멀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외교 이 부분에 저는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대북 정책이나 대중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쳐다보면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와는 많이 다를 것이다. 네. 일단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또 중국과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압박을 최대한 올리겠다라는 기본 기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바이든 정부와 어떻게 발을 맞춰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은 예상된다. 이걸 네. 잘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일본 문제 같은 경우도 있고 기존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떤 일본과의 문제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외교부가 좀 존재감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번 분야의 정의용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가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측의 어떤 네트워킹이 많이 약하긴 합니다만 아까 말했던 그 김영진 그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이 사람이 바이든 인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라도 계속적으로 네트워킹을 잘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아까 부엉이 모임 뭐 친문 모임 얘기했는데 임기 하반기에 사실 국정 장악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료 사회도 많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말빨이 안 먹힌다 소위 이런 얘기를 하는 네. 전문성보다는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 그래서 국정 관리용 친인 내각을 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 사정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은 드는데 한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뭐 통합이나 협치 내각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제 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약간 돌직구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어떤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참모가 어떤 참모일까라는 화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국정 하반기가 될수록 말씀해 주셨듯이 구심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코드를 잘 맞는 인사들을 자꾸 쓰는 경향성이 있어요. 예. 정영애 장관 같은 경우에도 참여정부하고 여러 가지 인연이 있고 많은 일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인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가부 장관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소리는 하겠다는 의지를 보면 저는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이 있다면 그것이 뭐 코드이건 철학이건 다 좋습니다만 국정 하반기에 우리가 자칫하면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인권의 가치라든가 소수자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이 아예 선거에 별 영향이 없어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네. 정말 문재인 정부가 한 단계 도약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면 약자 이것이 100명의 목소리가 아닌 한 명의 목소리라도 우리는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참모들의 의식을 갖고 좀 쓴소리를 해줬으면 하고요. 제가 이번 개각은 아니지만 지난번 개각에서 굉장히 유심인 부분이 행정안전부입니다. 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가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앞으로 다가올 백신 접종에 있어서 중요하죠. 지자체와 굉장히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해철 장관도 이제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되어 있다고 보고요. 또 자치경찰제, 네. 검경 간에 다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과제를 또 해야 되는 것이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래서 전해철 장관이 또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앞으로 주목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정치를 하면서 행정부를 어떤 사람으로 채우느냐가 참 중요한데 척하면 착할 수 있는 일종의 뭐 마음을 잘 알고 너무나 편하고 한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끼리 모이면 편한 점은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를 인지하기 힘듭니다. 그 속에 있다 보면은 그래서 권력을 향해서 쓴소리 내지는 올바른 소리를 용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건전해질 수 있는 그렇죠. 네, 자기 사람들로만 채워지다 보면은 편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좀 부득이하게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정당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선거 캠프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변에. 그렇죠. 나쁜 건 아니죠. 뜻을 같이 하고 어떤 구심점을 중심으로 정책을 힘있게 밀어치는 건 좋은데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사건을 볼 때 정말로 자치단체에게 쓴소리를 해야 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좀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동지의식이 굉장히 강한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민주화운동이라든가 시민운동이라든가 어려운 과정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너무 과평가하는 것이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장관들이라든가 새로운 참모들이 어떤 위험을 감지하는 신호, 특히 인권이라든가 성인지 감수성에 있어서 잘못된 어떤 신호가 보인다면 대통령에게 정말 쓴소리를 해서 그렇죠. 그것이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권의 후반기에 권력이나 표 외에 또 다른 중요한 변수들 초기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좀 계속 끝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두 번째 뉴스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직장갑질금지법 개선안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노동부의 입장과 인권위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국가인권위는 보통 권고안을 내거든요. 네.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아직 없고 보통 네. 이렇게 개선을 해라 권고안을 내는데 그렇죠. 근로기준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이른바 직장감지를 금지할 수 있게 이런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노동부에게 권고한 사안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업장 외부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것. 사업장 외부의 제3자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네 같이 근무하는 동료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사 대표의 친척이 와서 아 계속 부당한 욕을 한다던가 네 인사청탁을 한다던가 폭언을 한다던가 뭐 이런 사례 등등이 들어갈 수 있겠죠. 고려대행에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 내용을 확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4명이 있던 적게 있던 이 안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 안은 가해자 처벌 규정을 도입해라. 왜냐하면 이것이 이러이렇게 하라라는 공고만 해서는 실제로는 효력이 없더라. 그렇죠. 라기 때문에 처벌 규정도 도입하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라입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이제 이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 네 예방 교육 의무화는 뭐 당연히 수용할 수 그렇죠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인권위와 조금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제3자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을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을 현행 고객 응대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네 전 이건 인권위의 권고하고 조금 다른 생뚱맞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인권위에서 공고한 내용은 사업장 외부 제3자를 얘기한 거고 노동부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가해자와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을 낸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이번에 아니고 미룬다 이런 얘기군요. 예, 뭐 연구 용역도 네 하고 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뭐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예 유보적 입장인 거고 예 처벌 규정 도입에 관해서는 이게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처벌함에 있어서는 항상 뭐 고의성이라든가 증거라든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아 피해자 권리 규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양쪽에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정말로 이런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아닌지 좀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보도가 나오는 내용으로는 이 네 가지 중에서 특히 이제 입장이 다른 세 가지 사안 중에서 가해자 처벌 규정에 관한 부분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하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고용노동부가 왜 이것을 또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미온적인 것일까? 앞서 지금 뭐 고의성 입증 이런 처벌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저는 지금 직장인 갑질금지법이 그 1년 6개월 됐거든요. 예 그것도 시행될 때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었는데 힘들게 이제 했지만은 그게 제정이 되고 나서도 아직까지 직장 갑질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별로 실제로는 예 직장인들이 느끼기에는 왜 그런가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조직 내에 어떤 자율적인 해결 시스템을 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는 것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또 법적인 공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를테면은 제3의 어떤 그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네 가해자인 경우 아니면 원청에 뭐 사용자나 직원이 가해자인 경우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채워야 되는데 고용노동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의지가 약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직장인 갑질에 대한 근절 의지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은 하루 종일 가 있는 데가 직장이거든요. 예 일도 힘들겠지만은 사람 관계 힘들면 정말 지옥처럼 느껴지는 게 그렇죠 바로 이게 직장 갑질입니다. 네 그래서 2018년에 그 대형병원 간호사가 소위 태움이라는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네 아파트 경비원도 입주민의 어떤 갑질에 의해서 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도처에 지금 직장 갑질이 만연하고 있다. 예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직장 갑질 부분에서 지금 직장인 그 911이라는 그 직장 갑질 네네 119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000명을 대상으로요. 직장인의 34%는 여전히 갑질이 줄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누구에게 갑질을 하느냐. 네 주로 보니까 비정규직. 비사무직 그리고 젊을수록 피해자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직장에서도 상대적 약자에게 갑질이 더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어떤 형태냐, 애매하게 이 사람을 왕따시킨다든지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다든지 부당한 지시를 한다든지 너무나 다양한 행위 태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해 행위를 특정화시켜가지고 세분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인 갑질에 대해서 뭐 예방 교육하는 건 당연한 전제인 것이고요. 예.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고용노동부 이렇게 소극적이다 보니 정부에서 이건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5인 미만 적용에 대해서 아마 뭐 여러 가지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작은 업체들이 우려를 뭐 반영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거꾸로 괴롭힘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작은 사업장에 있는 게 더 괴롭습니다. 네, 갈 데가 없죠. 다른 갈 데가 없어요. 피할 곳이 없죠. 갈 데가 없어요. 네. 제가 현장에서 이제 접했던 사례를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너무 괴롭히니까 이 여직원이 신고를 했는데 원래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그렇죠. 분리를 시킬 곳이 없어요. 직원이 8명이고 같은 사무실을 써요.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사무실을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작은 사업장이다 보니까 무슨 원격 시스템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같은 사무실에서 지내야 되는데 동료들 사이에서 은근한 따돌림이 시작이 되는 그랬겠죠. 거죠.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업주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저는 이 제3자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성찰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현장에서 이러면서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사례를 많이 봤었는데, 가해자가 영향력이 강한 사람인 경우에는 피해자로 둔갑이라는 사례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인맥이 많다 보니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여론을 형성시키는 이런 거,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을 근데 처벌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굉장히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가해자예요. 본인이 아닌 지역 언론인들한테 정보를 퍼뜨리는 거죠. 그럼 그 지역 언론 대다수에서는 이 가해자가 무슨 나쁜 사람에 의해서 모함을 당한 것처럼 이런 사례를 제가 사실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 지역 언론의 뭐 아주 소수입니다만 그렇죠. 일부 언론인도 사실 그 가해 가담을 한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찾아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규정부터라도 만드는 것을 시작을 해야 피해자들의 피해가 자꾸 번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그러니까 일터에서 우리가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그렇죠. 전반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직장 갑질이 만연하고 조직 내 스트레스가 심한 조직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조직 내에서 너무 업무 강도가 강하다던가 좀 스트레스가 심한 조직일수록 그중에 한 구성원을 공동의 적으로 삼아서 왕따를 시키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이제 이런 어떤 직장 갑질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지체 없는 조사를 일단 해야 되고 사용자가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즉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한다는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제가 아까 태움 얘기했습니다만 태움의 뜻이 뭐냐, 영혼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잔인한 직장 갑질은 없어져야 됩니다. 네. 자, 앞으로 좀 개선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직장 내 집단 따돌림, 괴롭힘 이런 문제들을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예. 하나 더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들으시면서 또 참여를 해주셨어요. 본인도 열심히 듣고 계신데 맨날 이제 호명하는 사람들만 호명.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차분히 내용을 보면서 관련 있는 내용 있을 때 또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